쌀그. 야 정재민, 너네 누나 우리 형이랑 사귄다는데? 뭔 소리야, 진짜야? 야 우리 누나 마른 사람이 이상형이야. 우리 형은 말랐거든. 레알 존자림. 헐 대박, 진짜 잘생기셨다. 아니 뭐 이래 잘생기셨냐. 근데 넌 왜... 뭐가? 누가 그렇게 잘생겼길래 호들갑들이야? 쌤, 정재민 누나랑 저희 형 같은 대학 가서 친해졌는데 어제부터 사귄대요. 대박이죠? 저희 형 잘생겼다고 애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잘생겼길래? 선생님도 한번 보여줘봐. 에이, 야! 남자가 무슨 화장을 해! 기생오라비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아, 쌤, 요즘 세상이 변했어요. 왜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맞대요. 그리고 저희 형 메이크업 잘해서 좋은 뷰티카 들어갔거든요. 아이고, 그게 자랑이냐? 남자가 얼굴에 문칠하면 돈 버는 게 그게 자랑이냐고? 아니, 쌤, 조선시대 사세요. 도대체 언제적 발상입니까? 아, 됐어요. 진짜 짜증나. 분위기 왜 이래? 그 재민, 너네 누나 옛날에 페북 얼짱 페이지에 나올 정도로 예쁘시지 않았냐? 나 사진 보여주면 안 돼? 우리 누나 인기 짱 많지. 나랑 사이가 안 좋을 뿐. 여기. 분위기 짠다. 그렇게 쇼컷 잘 어울리시는데? 그 인기 많다던 재민이 누나야? 봐봐, 나도 궁금하다 야. 네? 근데 또 보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네. 아이고! 얘 너 머리가 왜 이래? 누나가 아니고 형 아니냐? 아무리 말이야, 세상이 변했다 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배부걸짱? 이거 미적 기준이 나 때보다 낮아진 것 같아. 요즘 애들 보면 요즘 MZ들은 이래서 안 돼. 얘들아, 이제 전부 핸드폰 내자. 쌤, 폰 거둔 거 안 가져가셨는데요? 아, 그러네. 야, 근데 이걸 너가 왜 갖고 왔어? 무겁게. 에이, 이 정도는 일도 안 먹어요. 저 힘 세요. 여자면서 힘이 세긴 뭐가 세? 약해 빠져가지고. 허세는? 쌤, 제가 드릴 말이 있는데요. 방금 하신 말씀도 그렇고, 아까도 황동부 형이 남잔데 어쩌고, 정재민 누나가 여잔데 어쩌고, 이런 색안경 끼시고 말씀하시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여자가 무슨 어른 말에 따박따박. 됐어, 빨리 들어가 봐. 드디어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온 여름방학이네. 다들 방학 알차게 보내야 된다. 방학 숙제 꼭 하고, 여자애들은 이제 집에 가고, 남자애들은 남아서 대청소 좀 하자. 네? 이게 뭔 소리예요? 왜 남자만 남아요? 할 거면 다 같이 해야죠. 아, 남자가 돼가지고 쩨쩨하게 시리. 야, 기사도 정신 좀 발휘해라. 이거 뭐 얼마나 힘들다고? 힘센 남자애들끼리 후딱하고 끝내.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싫어요. 아, 얘네들이 진짜 단체로 째째하게 왜 이래? 사내 대장부들은 기사도 정신이 있어야 돼. 니처럼 그렇게 속 좁으면 안 된다고. 안 그럼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아, 선생님 진짜 그런 소리 좀 그만해요 맨날. 아이고, 사내애들이 참 째째.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거야. 선생님 봐라, 얼마나 배려심 넘치냐. 사내 대장부들이 아주 그냥 소심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아니, 진짜 쌤! 아, 진짜 쌤! 진짜 선입견 갖고 얘기 좀 그만해요. 지금 2022년이에요. 남자애들만 청소하면 얘네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저희 다 같이 재청소할게요. 이 녀석이! 야! 내가 여자애들 배려해준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요즘 애들 진짜 무섭다 무서워. 이래가지고 내가 계속 교사하겠냐? 선생님 가치관이 완전 조선시대라고요. 남자가 째째하게 사내대장부들이 대신 배려해줘야지. 이런 거 언제적 발상이에요? 반장 말이 맞아요. 그런 거 교육적으로도 안 좋다고요. 아니 얘네들이 단체로 뭘 교육적으로 안 좋아. 난 그냥 말한 거거든. 너희들 선생님한테 기어오르면 우리 반 전부 다 부모님한테 전할 거야.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진짜 너무 별로다. 와, 쌤, 그 행정실 쪽에서 불러서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응, 그래요? 그럼 대신 종례 좀 부탁드려요. 네. 선생님이 종례 대신할게. 방학 때 주의사항은 다 들었니? 근데 다들 왜 이리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쌤이 남자들만 남아서 대청소하래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저번에 여자애들만 청소했구나? 아니요, 저희 여자애들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쌤이 남자애들이 힘이 세니까 배려해야 한다면서 남자애들만 시켜가지고 지금 다들 화난 상태예요. 뭐? 그게 정말이야?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완전 많은데 또 뭐가 있냐면. 선생님, 저랑 잠깐 얘기 좀. 쌤, 종례해준 거 고마워. 뭔 일인데요? 혹시 오늘 반 애들한테 남자만 남아서 청소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시겠지만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해서. 예? 아이, 뭐
제가 알아서 해요. 각자 할 일 이나 열심히 하자고요. 네, 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남자만 남아서 청소하라 하신 건지 대답을 안 해주셔서요. 김선생, 올해 처음 교사 된 거지. 처음이라 패기 넘치는 건 알겠는데 남 교육 방식이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지 말지. 나 교사 된 지 24년째야. 요즘 교사들 이래서... 저기요, 나노답 선생님. 사실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더 들었는데요. 각종 선입견으로 대한다면서요. 그건 틀린 교육 방식입니다. 예? 이게 어디서 신입교사가 24년차 교사한테 훈수질이야? 선입견이 아니고 어른들의 지혜야, 어른들의 지혜. 새파랗게 어린 놈이 뭘 알겠어? 넌 대머리니까 공짜에 환장하겠다. 뭐? 야, 나 공짜 좋아해. 물도 일부러 비싼 애비약만 먹는다고. 그리고 이게 갑자기 반말이야? 먼저 판말 쓰셨잖아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흔한 선입견입니다. 이딴 선입견으로 애들 가르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멀쩡하고 학생들 위해 노력하는 교사분들 욕먹이는 짓입니다. 아이고, 여기 있는 교사들 다 내 후배들이야, 후배들. 내가 이 학교에 여기서 가장 오래됐어. 내 교육 방식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박선생, 그치? 선생님 교육 방식이 좀 잘못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러기야 박선생! 왜 신입교사 편들어? 너 저 신입교사 좋아하냐? 선생님 그만하세요. 새로 들어온 김선생만들 선배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쪽팔리게 왜 그러세요 진짜. 아이고, 장선생까지 편을 들어? 나노답 선생님, 선생님이 교육하셨던 교육방식 제가 교육청에 정식으로 회부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봐 한번. 나 24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 교육청 애들도 다 내 또래인데 이 교육방식을 이상하게 생각하겠냐? 아주 어린 놈들이 문제야. 뭘 한다고 그냥. 교장쌤 왜 울렸어요? 아이고, 또 뭐 이리 표정이 안 좋아? 나도 이제 곧 교장해야 되는데 교장 힘드나 봐. 교육청에서 연락 왔는데 요즘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에 많이 예민해서 자네 파면 처리됐어. 뭔 소리야 이게?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뭔 파면이에요 내가? 내가 왜 잘려야 되는데요? 에? 뭐 그건 뭐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학생들이 파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다행이네. 얘들아, 선생님이 어이없게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파면 처리를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너희들이 선생님 파면 처리 취소해달라고 탄원서 좀 써주겠니? 스승의 은혜를 갚아주는 얘들아. 스승의 은혜는 개뿔. 드디어 스승의 저주에서 탈출 개꿀 딱딱이지. 이제 저희 방 안으니까 나가주세요.